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눌러주셔서 색소폰 학교의 다양한 컨텐츠 만드는데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를 할수 있는 연주곡 슬픈 인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보고 있는 악보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슬픈 인연이라는 악보고요. 꼭이 악보집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또이 슬픈 인연이라는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샵 하나입니다. 자, 처음 네 박자 원, 투, 쓰리, 포. 솔레 도샵레 도 하는데 도샵에다가 텅깅을 땅 쳐주셔야 되고 도라는 음에다가 비브라토를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박자를 꽉 채워주셔야 되고 도, 둘, 셋, 넷, 하나, 도, 시, 시, 라, 라, 솔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드랍 표시입니다. 드랍은 우아 하고 입을 풀어주셔야 돼요. 라샵, 라샵에다가 텅깅 땅 쳐주셔야 되고 라 비브라토 해주시고 솔 파샵 누른 다음에 내추럴 파미레 파미레 이렇게 붙여서 연주해 주셔야 돼요. 멀어져 가는 할때 앞구미문 파샵입니다. 파솔 파샵의 텅깅 따라라 라샵 시 솔레 라샵 시는 라 잡고 옆에 사이드 키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는 비브라토 와와와와 씹어 주시라는 거. 솔샵라 솔샵은 어떻게 잡죠? 솔 잡고 새끼손가락 솔샵 눌러주면 돼요. 솔샵라레 난 아직도 레 레샵미 솔솔 레샵은 레 잡고 여기 새끼손가락 도 위에 거 눌러주시면 되고 거기도 텅깅 앞구미 딱 쳐주셔야 돼요. 솔라 라샵 시 라샵에도 텅깅 땅 쳐주시고 그 다음에 라샵 또 앞구미문 텅깅 땅 쳐주시고 이때 시도시 시도라는 음이 있습니다. 앞에 그 시도시 할 때는 요 가운데 요 시를 잡고 여기 사이드 키 가운데 거를 시도시 랄라 솔 시도시 랄라 솔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구미문에는 텅깅 땅 쳐주셔야 되고 박자가 2분음표 이상 되는데 물결 표시가 없더라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연주곡이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파솔레 시솔 레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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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빠라밤 꾸밈 해주셔야 되고 시라시라 시라시라 라시라 꾸밈이에요. 트릴 꾸밈은 빠라밤 따라 솔솔 레샵 텅깅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 라샵 시 라샵에도 텅깅 해주셔야 돼요. 라 라샵 시레 파샵 솔 하셔도 돼요. 파솔
솔, 둘, 셋, 솔, 라, 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미하고 미샵이 있어요. 미샵은 내추럴 그냥 파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도, 도레미, 미, 내추럴 파, 파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레샵 미레 레샵 그쵸? 레샵은 텅깅 해주시고 레에다가 드랍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어에다가 라샵 시 하고 라샴 라솔을 해주셔야 돼요. 라샴 라솔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라샴 라솔 라 그러니까 라샵 라샵 라솔 라샴 라솔 시도 할 때는 그냥 오리지널 키 시도 근데 그 시에다가 텅깅 땅 쳐주셔야 돼요. 레샴미 할 때도 텅깅 파라미 파 비브라토 그 다음에 솔파미 파솔 다시 할 때 솔파미 파솔 솔솔 미솔 솔샴라 솔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솔파 미파 솔 솔 미솔 솔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샵 시 텅깅 탁 해주시고 시 드랍 시 불러주고 입을 풀어주셔야 돼요. 으아 하고 음을 버려주셔야 돼요. 드랍 시 밴딩 앞에 아우 솔라 라시라솔 라시라솔 다음에 조그만한 음으로 C플랫 라 솔이에요. C플랫 라 솔. C플랫은 똑같이 라샵을 잡아주시면 돼요. 라, 라샴 라 솔. 라샴 라 솔. C플랫은 라샵이에요. 라샵 그냥 내추럴 라 솔. 이렇게 요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지 되고 들어주셔야 되고 레 라샵 시 라샵에다가 텅깅 넣어주고 라시라 라시라 솔 우리 여기 저기 위에 보면 동그라미 하고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 보면 또 S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S하고 달세뇨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쭉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애드립 들어갑니다. 가을 이려나 둘 셋 넷 원 투 앤 원 투 파 밴딩 시 라 솔 파솔도시라 드랍 해주고 파까지 했죠. 그리고 파샵에 한번 또 텅깅을 쳐주셔야 돼요. 시라 파 파솔 투솔 거기 텅깅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
달 여기 S하고 이렇게 점점 돼 있는 데 있어요. 달콤했었지라고 하는 부분 거기를 다시 돌아가서 연주해 주시면 돼요.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쭉 이렇게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주고 쭉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 하고 똑같이 약간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그 모양이 또그 다음 밑에 줄에 있어요. 밑에 줄 끝에 거기로 껑충 넘어가줘서 흘리 려나로 가셔야 돼. 려나 라시라솔 레솔라시 시도시 드랍 해주고 레미 비브라토 시시 레미 솔라 솔에다가 그 밴딩 넣어주시고 솔샴라 솔라 솔샴라 솔라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솔샴라 솔라 솔미 흘리 할때 라샵 시 했잖아요. 그 뒤에 시 플랫이 있어요. 그거 똑같이 라샵인데 그때는 텅깅을 하지 않아요. 뒷구미음이라 가지고 레 라샵 시 라샵 라솔 애드립까지 미파솔파 미파레 파솔 요거는 반주 듣고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슬픈 인연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 곡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지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20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있는 악보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14,000원에 택배비는 별도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옆에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